또 오랜만에 제 일상을 보여드리는 브이로그를 촬영할 건데요. 뮤비가 내일이 와가지고 어제 새벽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어제 염색도 했거든요. 오늘 일정이 굉장히 바쁩니다. 렛츠고 한번 가봅시다. 씻어봅시다. 저는 지금 후다다다다다닥 씻고 밥도 못 먹고 잠이 취해가지고 지금 바로 나왔습니다. 오늘 염색을 하는 날이어서 매우 긴장이 됩니다. 물론 제가 긴장하는 게 아니라 나의 두피가. 중에 팬분들하고 팬심 채팅을 했는데 와우 됐네요. 이제 염색이 끝이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블루색은 처음 해봐서 느낌이 좀 이상한데 되게 예쁘게 나온 것 같네요. 일단은 다음 스케줄 한번 넘어갑시다. Let's go! 헬스장에 왔고요. 아, 우리 정우씨가 오늘 함께 해주셨네요. 오늘 이제 뮤비 전날 마지막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최대한 빠르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이거는 프로틴 음료인데 제가 운동을 제대로 시작하고 나서부터 꾸준히 챙겨먹고 있는 식품입니다. 우유 타먹으면 진짜 바나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예. 비가 오는데, 아, 비가 살짝 오는데. 아, 이제 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운동 끝났으니까 바로 이제 닭가슴살을 하나 섭취를 해줘야 합니다. 네. 이거 맛있더라고요. 이거 맛있고 이거 하나면 되겠지? 그래, 이거 하나를 일단 오늘은 갑시다. 닭가슴살 갈리? 물로 하얗게 붙었다. 내일 이제 뮤비 현장에서는 비하인드 캠하고 이제 스틸 캠으로 인사드릴 텐데 지켜봐 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스킨케어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무슨 제품을 정말 잘 애용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미스트. 네, 이거는 러쉬, 예, 러쉬의 이제 제품인데 씻고 나와서 이제 얼굴이 좀 달아올라 있으면은 이렇게 살짝 뿌려주고 두드려주면 이게 진짜 피부 진정 효과가 진짜 좋더라고요. 저 원래 미스트를 안 썼는데 계속 애용하고 있는 꿀템입니다. 두 번째, 이거는 SK2 제품이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우리 팬분들이 또 선물해 주실 건데 꾸덕꾸덕한 느낌이 아니라 그냥 완전 수분감? 물 같은 느낌? 근데 생각보다 이게 바르고 나면은 되게 빨리 흡수되는데 와 보습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오래 쓰고 있어요. 3단계 이제 이거는 이멀전 같은 느낌? 이건 좀 제형이 농도가 좀 있는 편입니다. 이것도 살짝 예, 이멀전 뭐 모르겠는데 뭐 그냥 위치아젤 토너라고 치면 나옵니다. 최고예요. 발림성도 되게 좋고. 이제 4단계 이거는 이제 하이알루론 필러 거기다 써가지고 눈 살짝 짜주고. 여러분 그 이게 아시겠지만 아이크림은 정말 고농축 크림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실 필요가 없어요. 눈에만 바르시는 거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들은 이제 아이크림을 얼굴 전체에 발라서 바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저입니다. 저의 진짜 최근 피부에 180도 변화를 갖다준 크림인데 이게 되게 좋아요. 크림 안에 이렇게 안에 크림이 있고 겉에는 이렇게 또 투명한 젤리 재질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를 스푼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이 두 가지의 제형을 섞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손에서 섞은 다음에 얼굴에 발라줍니다. 나 지금 무슨 약간 홈쇼핑하는 사람 같은데 동병이 아니라 진짜 너무 좋아요. 냄새도 너무 좋고 이 크림 이름은 랑블랙 리바이탈라이징 블렌딩 크림. 근데 이게 좀 가격이 있습니다. 마음 준비를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살 때 큰맘 먹고 사거든요. 진짜 큰맘 먹고 사. 이렇게 발라주면 끝. 근데 이제 잘 건데요. 오늘 오랜만에 또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짧게나마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여러분들이 에이스의 뮤직비디오 퍼포먼스 노래 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하는 모습밖에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그게 좀 죄송한데 다음에 조금 더 프리하고 조금 더 완전 박준희의 모습을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거를 제대로 못 보여드리네. 나 진짜 먹고 싶은 거 진짜 많았는데 다음엔 진짜 맛있는 음식과 함께 먹방 브이로그를 한번 해보는 걸로. 조이스 사랑해. 사랑한다. 안녕. 지금까지 준희의 브이로그였습니다.